스포츠 방송 스포츠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나왔습니다. 빙속 여자 이상화 선수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재윤의 이슈 이슈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나사렛 순장이고요. 지금은 MBC 아나운서 이재윤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 생방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네, 주말에 이제 주말 스포츠 뉴스 그리고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스포츠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스포츠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딱 입사하자마자 너무 감사하게도 메이저리그도 두 번이나 갔다 왔고 미국 가서 만났었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선수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을 잡고 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좋고. 제가 지금 서 있는 나왔다 부럽다. 스타디움입니다. Many fans in Korea say hello to Korean fans. All right, thanks for being a fan. Appreciate it. All right.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도전을 받는다. 나도 너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사회에서 만나면 좀 약간 그런 거.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딱 어떤 걸 꼽을 수 없을 만큼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아,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서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계셔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 삶 속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뭐 기도할게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걸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냥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CCC 처음 1학년 때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되게 따뜻한 곳이었어요. 대학생활에서 CCC는 엄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CCC는 엄마다? 뭐 이런 느낌? 카카오톡에서 CCC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